일단 중년분들이 여기 와서 20대 분들을 만날 수는 있어요. 중년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따라 틀리겠죠. 제가 이제 느끼는 분은 중년은 이제 보통 20대에서 60대까지 뭐 60 넘으신 분들도 중년으로 들어가죠, 요즘에는. 어쨌든 간에 20대 분들을 만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중 20대 분을 만나는 거는 대부분 20대들이 여러 번 얘기하죠. 중년분 40대, 50대, 60대 분을 만나는 거는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렵다고 봐야 돼요.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겠죠. 당연히. 당연하겠죠, 그거야.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걸 결혼을 막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의외로 많아요, 진짜로. 그래서 제가,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. 그런 결혼에 대해서는 특히. 더군다나, 또 언어도 안 되고 이쪽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떤 뭐한 장기적으로 6개월부터 1년 이상 이렇게 좀 있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나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탁 보면 알아. 탁 보면 얘를 판단할 수 있어.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맞겠죠. 그렇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보통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서로 간에 그 마음적인 관계가 중첩이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신다. 그런 조건 하에 보통 여기서 살려면 이제 제가 보통 어떤 기준으로 따라 틀리겠지만은 일단 집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면 한국 사람이 여기서 살 만한 동네에 보통 한 18평, 보통 60평방미터 정도 되겠죠? 자, 60평방미터는 방두 개나 세 개, 작은 방. 그리고 이제 조그만 거실 하나, 그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면 그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, 그런 집이 한 5만 불에서 6만 불. 그 정도 보셔야 돼요. 5, 6만 불 정도. 그리고, 만약에 여기서 또 비용을 안 넣으시는 비용이 뭐냐면, 내가 이주 비용을 보통 착각하시는 이주 비용 정도를 한 10,000불 정도를 또 추가하셔야 돼요. 이주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, 여기 오는 비용, 내가 정리하는 비용, 그리고 여기서 안정되기까지 쓰는 비용, 그리고 비자나 이런 비용들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. 비자 만들거나 이런 또 거주 비용, 그런 거 준비하는 비용, 그거를 한 10,000불에서 15,000불 잡아야 돼요. 그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정도 넣으셔야 돼요. 그죠? 2주 비용, 2주하고 안정대까지 비용. 그럼 10,000에서 15,000불 플러스 그렇게 돼야 되겠죠? 그리고 보통 중년분들은 차 있어야 될 거예요.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적응한다고 한 2, 3년 정도로 차안 타고 다니 차가 없었어요. 계속 그 택시 타거나 어째 트랜스밀레니를 타고 다니 그래도 돼요. 익숙해질 때가. 근데 차는 언젠가는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. 한 1, 2년 정도 적응하고 나서. 그러면 차 보통, 그래도 조그만 차, 소형차. 한 12,000불 정도. 12,000불 정도짜리는 있어야지, 소형차라도 있어야지, 왔다 갔다 할수 있고, 어디 지방이라도 놀러 다녀야 될거 아니에요. 그죠? 자, 거기까지가 이제 세팅하는 비용이에요. 그러면은 뭐 6만 불, 집 6만 불, 12,000불, 7만 2천, 차 12,000. 8만 4천, 8만 5천. 넉넉잡고 9만 불. 9만 불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. 세팅 딱 하는 데까지. 안정되게 집, 차까지 있는 데까지. 근데,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.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면은, 그래도 한 2만 불에 3만 불은, 3만 불, 2, 3만 불 조그맣게 가게 하나 내도, 그냥 놀라면 심심하잖아. 그잖아요? 뭘 해야 될거 아니야? 그러면 2, 3만 불 들어가요. 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, 현실적으로. 그럼 그 비용도 들어가죠. 자, 그러면 세팅이 다 끝나서, 그러면 한 10, 한 2만 불 정도 들어가겠죠. 대충. 그러면은, 거기다가, 내가 바로 수입이 발생 안될거 아니에요. 연금 받으면 얘기가 틀려요. 연금 받으면 또, 그건 딱 별개예요. 연금 받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, 그냥 들어와서 내가 살라고 하는 계산 기준으로. 그러면, 거기 살면서, 현금 좀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? 한 10,000불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?
잠깐 한 1년 유지하려면 그러면은 한 12, 3만 불 정도는 들어요. 12만 불 정도. 그래야 아무것도 없이 내가 여기서 여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여자에 같이 살고 결혼해가지고 산다. 그렇게 세팅하는 데는 그래요.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나 당분간 저기 임대해서 살겠다. 임대해서 살면 그것도 얘기가 틀리죠. 그건 얘기가 틀리죠. 만약에 저의 기준이에요. 이렇게 세팅이 다 끝났어. 세팅이 끝났으면 둘이 사는데 월한 1,000불? 한 1,000불이면 될것 같은데 둘이 사니까 그냥 놀러 댕겨 놀러 댕기고 간단하게 차 있고 끄고 댕기면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먹고 그래도 뭐옷한벌한 번씩 사고 부족함 없이 한 1,000불이면은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1,000에서 1,200불 정도 수입이 나오면은 돼요. 아니면 연금을 받든지 그러면은 아무 걱정 없이 살수 있어요. 그 20대하고 결혼해서 살 때. 그런데 만약에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만약에 이제 내가 임대를 한다. 집을 안 사고 임대하고 이제 집 필요 없거나 임대해가지고 버스 타고 댕기고 그럴래. 그러면은 그건 얘기가 틀리죠. 그거는 임대하면 보통 그런 정도 살려면 그래도 한 지금은 내가 임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는 줘야 될것 같아요. 임대료가. 거기다가 생활비가 아무래도 차 타고 댕기고 왔다 갔다 하면은 부수 비용이 더 들어요. 그러면은 그것도 한 1,000불 잡으면 될것 같은데 1,000불, 1,200불 왔다 갔다? 근데 이렇게 차를 안 타고 댕기고 걸어 댕기고 타고 댕기면 더 세이브 할것 같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걸어 댕기는 두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하는 동안에 비용이 또 발생이 들어. 하다못해 뭐사 먹더라도 하다못해 뭐 걷다가 피곤하면은 어디 들어가 밥 먹고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가 비용이 생겨요. 그렇다면 그것도 한 1,000불. 그러면 천한 4,500불 정도면은 임대해서 사는데 문제 없어요. 1,500불 정도 잡으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?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어쨌든 간에 그 만약에 임대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이주 비용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. 뭐 쪽에 비자 비용, 뭐 따로 비용, 그런 비용들을 한 3, 4,000불 이상은 또 따로 빼 넣어야 돼요.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진짜 와서 안정적으로, 내가 세팅을 다한 상태에 살겠다. 그럴 경우는 한 12만 불 정도 있어야 돼. 집 조그만 집, 차 조그만 차 하나, 그리고 이제 가게 조그만 거 하나 하고, 그럴 경우에는 한 2, 3만 불 정도는 있어야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요. 그리고 매월 수입이 한 1,000불 정도는, 1,000불 정도는 매월 수입이 나와야 안정적으로 부담 없이 살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임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틀리고, 별도 얘기니까, 그거는. 임대를 할 경우도 그래도 한월한 1,500불 정도 써야지 그냥 웬만한 데서 살면서 부담 없이 그냥 둘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해요. 에피 에타비가 에시피 또 솔로 겁니다.